안녕하세요. 저는 월드와이드 인턴십을 통해서 아난타라 방콕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된 포지션은 체크인, 체크아웃, 에스코트 게스트, 그리고 한국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콕을 선택한 이유는 방콕 호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호텔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호텔에 방콕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실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호텔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일을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익 스피킹 레벨 6인데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있으시다면 레벨 6까지는 좀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메리어트 킴즈파크 호텔에서 F&B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야리입니다. 저는 고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고지 레스토랑은 매우 크고 한 1,500명 정도를 수용 가능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거나 또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받고 손님들의 필요한 걸 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방콕에서의 생활들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또 이 공원처럼 호텔 가까이에 공원이 있고 또 호텔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아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데 가끔 청결이 조금 어려워서 쥐가 많고 또 길거리 돌아다니는 아주 큰 개들이 많아서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방콕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태국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마다 발음이 조금씩 틀려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태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서 저를 좀 많이 알려주고 다양한 일들을 알려주고 또 영어도 알려주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또 이 호텔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기 좋고 또 서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좋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살짝 문화가 달라서 어려운 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친절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다들 친절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호텔에서의 생활은 아주 만족스럽게 다양한 친구도 사귀면서 또 영어도 늘기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도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한국인 손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손님들도 한국을 알고 한국을 좋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속 호텔 방콕에서 근무 중인 소연아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에 와서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콕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들보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생활하기 일단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조금 맞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한국 음식이 꽤 많은 편이라서 일단 그렇게 적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한테 좀 호의적인 편이라서 태국 분들이 엄청 잘해주셔서 적응하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 부서에서 저를 정말 인턴이라도 정말 환영해주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해서 정말 약간 적응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또 이 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중이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직원분들이 엄청 먼저 도와주시고 저도 실수를 하거나 호텔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맨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비텔 방콕의 경우는 한국인 손님의 비중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주로 업무는 한국인들이 계신 곳에는 거의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들이 궁금한 점이나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가장 도와주고 있고요. 일단 조식 시간에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레스토랑 테이블 안내나 음료 주문, 그 외에도 손님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조식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체크아웃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수화물 티켓을 이제 끊어준다거나 또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를 꺼내주는 등의 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심 시간을 가지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체크인 시간이라서 체크인 업무를 도와주는데요. 저희 호텔의 경우는 손님들이 거절하지 않는 한 룸으로 안내를 해주고 호텔 시설 설명이나 룸의 설명을 조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으실 때는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절세소라고 해서 프론트 오피스에 속해 있는 팀인데 VIP 고객을 관리하기도 하고 손님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응대하는 팀이기 때문에 서류 업무들을 할 때도 VIP 고객이 하루에 몇 명이 왔고 그 사람들을 위한 웰컴 레터나 어메니티를 설치하고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그냥 그런 것과 관련된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